57페이지 16번 보통 보일러와 비교할 때 숭환식 보일러 특징 설명은 틀린가? 답은 숭환의 반경이 작아서 고압이 잘 견딘다. 맞는 말이죠. 네, 고압 대응량이 적합합니다. 반경이 적어서 더 터질 위험이 적습니다. 다음은 보유 수가 적어서 보유 수량이 적어서 고압 변동 시에 압력 변화가 작다가 아니고 크다 해야죠. 다음은 보일러 수 순환이 빠르고 효율이 높다. 라본 구조가 복잡해서 청소가 곤란하다. 나머지 답이 됩니다. 압력 변화가 크다. 17번 수관 보일러의 일반적인 장점에 향하지 않는 것. 다만 수관 반경이 적어서 고압에 잘 견디고 전일 면적이 커서 증기 발생이 빠르다. 맞죠? 다음은 용량에 비해서는 소요 면적이 작고 효율이 좋고 운반 설치하기가 쉽다. 다음은 급수의 순도가 나빠도 스케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물이 너무나 빨리 끓기 때문에 스케일 부착이 아주 심각하게 됩니다. 수관 보일러는 가장 큰 사고가 스케일 부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예요. 물때가 끼면 뭔 사고가 일어날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이얼 사고를 초래해요. 스케일은 본제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반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릇으로 설명. 이렇게 물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 속에 불순물이 많으면 불을 떼면은 이 안쪽에 때가 달라붙어요. 여기 이게 때가 달라붙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스케일이에요. 이게 물때 스케일입니다. 볼처럼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불을 떼면은 첫 번째 철판까지는 열이 통과해요. 근데 스케일을 만나면은 튕겨 나와요. 물론 100% 차단은 아니죠. 일부는 어때요? 통과하고 일부는 튕겨 나와요. 즉 철판이 열받아요. 철판이 물하고 바로 이게 접촉이 있어서 물에서 열을 이렇게 자꾸 뺏어가면은 별로 열받을 일이 없는데 스케일이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철판이 그냥 엄청 불에 많이 오랫동안 접촉이 돼 있어 과열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속에서는 천천히 끓어요. 끓기 시작하면은 증기가 생기기 시작하면 겉에 철판이 너무나 열받아 있기 때문에 물렁물렁해져 있기 때문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첫째 스케일은 열 수를 어쩐다? 방해한다. 그 다음에 전열면이 어쩐다? 과열이 된다. 전열면이라는 것은 철판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과열이 되니까 증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뭐가 돼요? 네? 네, 파열 사고를 초래하는데요. 찢어져 버린다 말이죠. 수관이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수관 보일러는 취급할 때 가장 큰 사고가 뭐냐? 빈번한 사고. 보일러 찢어지는 거. 관이 찢어지는 거. 특히 관리 보일러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찢어지는 거. 그만큼 스케일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야 돼요. 수관 보일러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급수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것하고 열을 차단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불을 때려면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범댕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범댕은 전열면 겉에 예, 달라붙죠. 겉에 달라붙어. 이 겉에 달라붙는 것은 열 차단이 겉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열면이 열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댕이 부착했다. 전열면에 검댕이 부착했어요. 땀장 아니고요. 검댕이 부착했어요. 그러면은 역시 열흡수가 방해돼. 똑같죠. 그러나 전열면이 과열되는 효과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파열사고가 과열되고 초래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열흡수가 방해되니까 튕겨 나오니까 그대로 열이 빠져나가죠. 어디로? 불 쪽으로.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불 쪽으로 배기가스 온도가 올라가.
한마디로 열 효율이 어쩐다? 떨어지는 거야. 스케일이나 건댕이나 다 열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열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 다. 그렇겠죠? 열 효율이 줘야 된다. 그래도 스케일과 검댕에 대한 것은 조금 구분을 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검댕의 주성분은 탄소예요. 탄소. 탄소가 잘 타지 않고 까맣게 이렇게 전면 표면에 눌러붙은 것이 검댕이.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문제 읽어봅니다. 17번. 수관보일러에서 일반적인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수관 관계적으로 고압의 작용이 되고 전면이 커서 증기 발생이 빠르다. 맞고요. 4번. 용량에 비해서 소유 면적이 작고 설치 면적이 작다는 거죠. 크기는 작지만 속에 빽빽하게 관들이 들어있어서 단에다 대고 불을 때기 때문에 증기가 빨리빨리 나온다는 거죠. 효율이 좋고 운반 설치가 쉽다. 맞는 말이에요. 4번. 급수 순도가 나빠도 스케일 발생이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스케일이 잘 발생한다. 스케일이 잘 달라붙는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과열기나 공기열기 설치가 용이하다. 과열기 공기열기는 부속장치에서 폐열 회수장치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배울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18번. 수관보일러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 구조상 저압으로 운영되어서 소용량을 제작해야 된다. 아니죠. 고압 대용량에 적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4번이 답이죠. 틀린 건 골라라고 했습니다. 객관식은 틀린 것 골라라, 아닌 것 골라라, 또는 맞는 것 골라라, 옳은 것 골라라. 다음은 전열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으므로 열이 높은 편이다. 다음은 급수 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연소실을 마음대로 크게 만들 수 있다. 연소실을 마음대로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관식이 외분식 보일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분식이냐 외분식이냐 연소실 크기가리로 따지는 것, 위치가리로 따지는 것이겠죠. 내분식은 물통 안에 들어있어요. 본체 안에 들어있어요. 물통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연소실을 키울 수가 없다. 외분식은 물통 바깥에서 불을 때는 거죠.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연소실을 크게 만들 수가 있다. 연소 상태가 좋으면 또한 여러 종류의 연소나 연료나 연소 방식이 적용될 수가 있다. 다 맞는 말이고요. 틀린 표현은 가방. 구조상 저압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19번 문제. 수관 보일러 중에 자연 순환식 보일러와 강제 순환식 보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 자연 순환식과 강제 순환식은 보일러의 원리에 대해 이를 보면은 물이 끓으면은 뜨거운 것은 올라가고 좀 식은 내려 이렇게 보일러 속에서 물이 이렇게 서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은 순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순환이 되지 않고 보일러 물이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 그런데 불을 계속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순환이 불량하다. 순환 불량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보일러 물이 너무 팥죽처럼 점도가 있을 때에도 순환이 불량합니다. 순환이 불량하는 원인은 첫째로 이제 보일러 물이 농축되어 있을 때 순환이 불량해서 불순물이 많이 짜르르게 달려서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축된 물을 분출 작업을 하고 새 물을 집어넣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순환 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환 불량이 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과열 사고를 초래해요. 물어붙는 거죠. 팥죽 끓일 때 보면 어때요? 팥죽이 뒤집어지지 않죠? 예. 밑에만 쫙 물죠. 보일러 물은 물어붙진 않죠. 여기만 열 받아요. 밑에만. 열이 빨리빨리 전달돼서 다른 쪽으로 퍼져야 돼요. 물이 뒤집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 불량하면은 보일러가 밑바닥만, 그 부분만, 프라임이 접촉된 부분만, 과열이 됩니다. 과열. 그래서 과열 사고. 그럼 결국에는 뭐로 이어져요? 과열은? 파열사고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일러에 물이 끓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보일러에서 물이 끓으면 막 증기가 나오죠. 물속에서 기포가 나오죠. 증기가. 그렇죠? 증기가 막 나올 겁니다. 비등한다고 해요. 비등. 막 끓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위로 나오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물 속에 있게는 자기가 너무나 가벼우니까 위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증기가 가벼워요? 물이 가벼워요? 증기가 가볍죠. 그런데 만약에 증기가 물하고 똑같다면, 가볍지도 않다면, 그런 경우가 생길까? 생깁니다. 어떻게 생길까? 보일러는 밀폐된 거라고 했어요. 네. 즉, 증기가 처음에 나갈 때는 가볍지만, 속에 꽉 갇혀있으면 사방으로 밀어 제끼에요. 그쵸? 네. 이렇게 제끼기 때문에 초반에는 괜찮은데요. 나중쯤 지나면은 자기들이 먼저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발주자 나중에 나오는 증기를 못 나오게 어때요? 누르는 효과가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고압이 될수록 증기가 어떻게 돼요? 네? 눌리죠? 맞나요? 네. 증기가 눌리면 증기의 무게가 증가해요? 아니면 가벼워져요? 증가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증기 무게가 증가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증기의 비중량이, 밀도가 어쩐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기가 무거워. 증기가 무거워지면 물 속에서 발생된 증기의 위로 떠오르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보일러 수와 증기의 무게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맞나요? 네. 비중차가 어쩐다? 줄어든다. 감소한. 그러면은 순환이 안 되죠. 따라서 뭐예요? 순환이 어떻게 돼요? 분량이 떠오르지 않아요. 물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고압일수록 어떻게 된다? 고압 보일러일수록 순환이 분량이. 이것은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보일러를 저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고압일수록 물이 뜨거운 온도,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높은 온도의 증기를 얻을 수가 있죠. 높은 온도의 증기일수록 이용하기가 좋죠. 뜨거운 증기가 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일러는 어차피 열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모순이 져서 고압으로 올수록 뜨거운 증기가 나와요. 근데 고압이 될수록 뜨거운 증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증기가 나오면 무거워가지고 여기서 순환이 안 돼. 뒤집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과열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 그렇다면은, 뜨거운 거 쓰지 마. 어떻게 이러면서. 이게 아니고, 뜨거운 걸 쓰되, 고압으로 유지하되, 뭔가 보완조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보완조치. 그러니까 원리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고압이 되면은, 증기를 빼서 어떻게, 노즐을 통해서 밑바닥에 쏴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처럼, 강제로 순환시키는 방식을 택해요. 보일러 속에 본체 뒤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고압이 되더라도 순환 분량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고압인데 강제로 순환식을 채택해요. 이해됐죠? 네. 강제 순환식을 채택해요. 그러면은 원통형 보일러 이런 게 있을까? 아니, 원통과 순환 중에 어떻게 해서 고압이라고 했죠? 순환이요. 순환형 중에서도 정말 고압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압으로 쏘아주는, 증기를 쏘아주는 순환 노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야기. 그럼 보일러가 뭐예요? 예? 네? 베로스 보일러, 라모츠 보일러가 여기에 해당돼요. 고압이 될수록 증기와 보일러의 무게 차이가 줄어서 뒤집어지지 않고 순환이 되면 증기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고 멈추는 거예요. 파축처럼. 그러면 과열사고를 초래하게 돼요. 그러면 고온의 증기가 어쩌다 나오긴 하겠지만 보일러 본체 자체가 당장 문제가 돼요. 과열사고가 일어나니까. 알겠지요? 그래서 강제 순환 노즐을 설치를 해서 보일러로 강제로 뒤집어지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일러가 베록스 보일러 회사 이름입니다. 라모츠 보일러. 아니면 사람 이름입니다. 라몬. 이제 프랑스 라몬. 영어 발음으로 라몬츠 보일러고요. 아, 유럽 사람들이죠. 대부분. 아니면 일본 사람. 뭐, 나쿠마, 스네이비지. 우리나라는 세계를 석권했다고 했죠? 우리나라는 뭐, 거의 곤충도 보일러를 만든다. 비트라미. 비트라미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만 보이는 자연순환 식별과 강제순환 식별에 관한 설명 틀린 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가봐. 강제순환식은 압력이 적어질수록 물과 빙차, 증기의 빙차가 적어서 압력이 적어질수록 그런다고요? 아, 클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네, 빙차가 적어있으면 물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순환력이 약해지는 결점을 원활해서 강제순환시키는 거예요. 가번이 바로 그림 아니죠? 고압이 될수록 무게 차이가 줄어서 순환이 분양하게 된다. 네, 설명을 방금 했다며 네,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10번의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나다라는 물로 맞는 말이죠. 나 자연순환 물 수만 보이는 드럼과 다수의 수만으로 보일러 물의 순환 회로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보일러. 다만 자연순환의 수만 보이면은 곡관을 사용하는 형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자연순환식은 직관과 곡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용된 것은 직관은 뭐 처음에 수만 보일러가 개발될 때 수만 보일러 구조상에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형식을 갖출 때에 예, 개발되었던 보일러고요. 그걸 다 개선해서 지금은 곡관식으로 되어있죠. 다음, 라바. 강제순환식 수환 보일러는 순환펌프는 보일러 수의 순환회로 등에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순환펌프로 설치합니다.